야, 아우. 아, 사장님,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신 거야? 작업실에 계시나? 여기가 사장님 작업실이라고 했더라. 여기가 사장님 작업실이었나? 어? 이게 뭐지? 가방이잖아. 우리 이런 가방을 착한 처음 보는데. 시청자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남의 물건을 사장님, 훔치려거나 그거 몰래 만지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거 지금 내 손이신가 보다. 그 사장님이 뭘 시키나 봐요, 씨. 언제 가니, 사장님 가니. 요. 언니! 아니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미니 근로 26시 초딩 방문 주도권 총이잖아. 우리 사장님이 진짜 초딩이었나 보다. 진짜 중학생 아니었나 보다. 사장님! 사장님! 편집자한테 들켜버렸다. 뭐냐? 편집자한테 들키고. 편집장, 편집 준비해. 안녕하세요, 매출하기 콜링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다름이 아닌 초딩 해방군 주령 무기 권총. 드디어 미니 시리즈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아카데미 근로 26시를 두 개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총의 박스 아트는 뭐 아카데미가 뭐 잘 빠지게 나와있죠? 휴총 같진 않지만 이게 KC바코도 있고 안전해요. 대신 연용이 약해 빠졌는데 14세, 만 14세부터 만 20세가 빠지니까 전 15세니까 가장 넣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두 권총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렇게 좀 비를 넓혀볼까 합니다. 흔들리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바로 잔말 없이 는 개뿔 좀 말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권총은 아시다시피 글록입니다. 네, 실제로 글록 26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글록 26의 컴펜세이터 버전인데요. 진짜는 없어요. 글록 26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건 아카데미 글록 26C 버전의 미니 버전입니다. 글록 26이란 오스트리아에서 글록이라는 사람이 가스톤 글록이라는 사람은 빠질 수가 없죠. 가스톤 글록이라는 사람이 26번째로 채택한 권총이 바로 글록 26인데요. 그런데 제가 소개할 건 약간 다른 버전이죠. 그럼 바로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예, 또 역시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카데미가 그럼 그래요. 두 번째 것도 어차피 똑같은 거겠지만. 자, 아카데미가 이런 거 하나는 진짜 잘 만드네요. 이렇게 권총이 있습니다. 기다려 보이고. 자, 여기 보조 탄창입니다.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유튜브 컨텐츠용으로 하나 샀어요. 구독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해봤습니다. 간단한 리뷰니까 오늘은 뭐 딱히 이걸 싸보진 않을 거고 나중에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싸볼게요. 그럼 안녕. 아 얘라 아무리 그랬다고 그렇지 아 사장님도 진짜 아 초딩 갬성 오지게 나네. 중학생 맞나 저게? 어우 사장님 중학생 맞습니까? 자 리뷰 아, 사장님 중학생 맞습니까? 야 나 중학생 맞아 이놈아. 이거 만 14세용이란 말이야 저거. 어디 봐서 초딩이야. 아우 화 그냥. 여러분 우리 사장님이 좀 이상해요. 이해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